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LS와 제주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코리아 FT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종목은 클래시스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에너지,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셔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뭐 단기로 가져갈까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많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6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LS 한번 보시면 LS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재료정기를 비롯해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저는 변압기 후발로 전선기업 다시 한번 관심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사 순서상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 단에 전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도가 좀 덜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22년부터 변압기 관련했을 때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실적이 찍혔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번 연도부터 다시 한번 전선 쪽에 수주 쌓이고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선 관련 기업들을 보면은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관련했을 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LS라는 기업은 원자재 수급부터 시공까지 하고 있는 수직 계열 화학 기업입니다.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원자재 수급, 구리 재련, 전선 제조, 전력기 라든지 시공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선 산업이 계속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아무래도 좀 수주를 주게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분리를 하거나 혹은 턴키로 진행을 하거나 보통 통상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산업 좀 큰 쪽은 공사는 턴키로 발주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봐도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멈추시네요. 제가 땅을 쳤지만 알겠습니다. LS, 네, 놀라셨군요. 자, LS 그룹주의 LS 지주사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2차전지로 LS가 좀 엮이는가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전력,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6번째는 역시 최진욱 본부장님도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클래시스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뭐 피부에 관심도 많은데 지금 주가 굉장히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클래시스를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올해는 클래시스의 좀 성장 모멘텀이 계속 유효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국내 리프팅 시장만 봐도 소모품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이를 클래시스 실적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국내 리프팅 시장도 여전히 좀 견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볼륨의 역시도 지금 해외 진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볼륨 측에 대한 실적 부분들의 개선세도 충분히 올해는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볼륨어가 현재 지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허가가 지금 완료가 되고 판매의 본격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대만 쪽에서도 지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인허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주가의 좀 성장 모멘텀이 받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국내는 이미 지금 볼륨의 유상전환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좀 증가는 해주면서 영업이익단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볼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해외 쪽까지도 지금 판매 수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좀 실적이 충분히 올해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싸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5일선은 깨고 내려왔지만 21선에서는 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소개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오랜만에 쏘았던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어제 뜨거운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그쵸.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으나 작년 뭐 1월, 2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박스권 하단 라인 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한번 올라왔던 추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반 엔비디아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AI 칩 쪽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이 되면 될수록 엔비디아에 대해서 점유율적으로 특히 더 공고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인텔을 비롯해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엔비디아를 좀 꺾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안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NPU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다양하게 방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좀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이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전력 반도체를 판매를 한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늘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 여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제주 반도체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SPG를 좀 준비를 SPG? 했습니다. 네, 일단 네. 뭐 로봇 중에서도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속기 업체들은 결국엔 좀 상장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로봇 쪽에 좀 한 차례 순환매가 들어올 때도 감속기 쪽은 아직 들어오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는 좀 저가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SPG 같은 경우가 지금 신규 정밀 감속기까지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 지금 양산 제품에 탑재가 돼가지고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실적 부분들이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국내 업체들도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생산 대수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오히려 SPG 쪽에 좀 유의미한 매출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폭넓은 감속기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들 대비해서 외형 성장폭도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협동 로봇 시장이나 결국 감속기 시장은 좀 동행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동 로봇 쪽이 간다고 하게 되면은 감속기도 뒤따라서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밸류는 충분히 부담 없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국내외 정밀 감속기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하고 같은 오히려 지금 독과점 상태를 꾸준하게 지금 SPG 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협동 로봇 쪽이랑 같이 좀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지금 21선을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G까지 한번 매수하는 전략까지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스페타시스 한번 관심 있게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비롯한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미반도체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그 후발주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스페타시스도 한미반도체처럼 다시 한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응축을 했고 다시 한번 그 뚫고 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쉬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작년에 한미반도체와 함께 AI 반도체 내에서 탑2 그러니까 변동성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특히 아무래도 가장 강점이 엔비디아라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구축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CB 관련 기업인데 AI 가속기 수요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MLB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기업이 MLB 쪽에서는 국내 1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3위이고 고다층 영역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탑3 안에
들다 보니까 결국 AI 산업이 발달이 되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4분기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3분기 대비했을 때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MLB 수주액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슈페타시스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로봇 좀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생각보다 지금 박스권에 계속 좀 갇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모습들도 있지만 최근에 좀 박스권을 또 다시 좀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박스권을 총 5번 정도 지금 매물 테스트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돌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매물 소화가 돼서 위쪽 매물은 좀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또 정고 라인까지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승력이 지금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 대표적으로 좀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 국내 로봇 기업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좀 흑자 기조로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초점이 로봇 쪽에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 좀 두산 로보티스와 그리고 코스닥 쪽에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좀 필두로 계속해서 수급이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네.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올해부터도 좀 협력 부분들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관련한 경쟁력까지도 충분하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외형 성장폭은 올해는 가파르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향후에 삼성그룹이 무인공장화라든지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로봇 상용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말씀해 해주신 것처럼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윤 팀장님 다음 종목 리노공업 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릴레이를 해주고 계세요. 네, 반도체를 꼭 포트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를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리노공업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물론 최근에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스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좀 소외가 많이 되었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돋보였지만 결국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이 부각을 받은 이유가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인데 관련했을 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간다는 점, 특히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관련했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하는데 결국 AI로 인해서 시장이 개화가 되고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테스트 소켓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매출 성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소켓 비중이 약 90% 정도이다 보니까 결국 AI 산업이 좀 부각이 될수록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가 지금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갤럭시 S24이지만 애플부터 시작해서 PC라든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세가 산업적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연달아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이 필에너지 주셨어요. 필에너지 그동안 계속 힘들다가 이번 달 초부터 좀 시세가 나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전 시세보다는 지금의 시세가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를 계속 좀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찐반등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험해수가 아니라 지금 진짜 누군가가 밑에서 계속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필에너지가 올해 좀 캐파 증설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신규 장비 효과가 올해부터는 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 공장이 지금 증설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니까 오히려 올해 생산 캐파를 충분하게 확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고객사들 대상으로 북미 지역 중심으로 올해부터 납품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기대 모멘텀으로 지금은 심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납품이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향후에 좀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성장에 따라서 관련 장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그렇게 좀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한 지금 필요 에너지가 굉장히 탄탄한 수주장으로 또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형 성장까지도 계속해서 좀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 올해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서플라이 체인 재정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필 에너지 측에 좀 장비 수요가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계속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일선을 안 깬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 에너지 3월 들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코리아 FT를 가지고 있는데 FT. 최근 좀 부진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과 다르게 혼자 올라가는 코리아 FT 이야기 네, 많이 그런 나와요, 기업이라고 요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서 하이브리드 부품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과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쪽에서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앞으로의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나와주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의 대체재로 하이브리드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전기차가 캐즘의 영역에 들어갔고 앞으로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 투자라든지 조금 더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 하이브리드 관련 리포트도 발간이 되었고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발간이 되었다 보니까 긍정적인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인도 법인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쪽에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인도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FT까지 마지막 종목으로는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마무리 지어주셨고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마지막은 뭡니까? 네, 저는 좀 우리 기술 투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네,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최근 고점 달성하고 나서 한 차례 좀 조정 나왔는데 일단 바닥을 다시 또 잡고 있는 모습들이 네. 계속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71K까지 다시 또 돌파를 해줬었고 다시 좀 조정은 나와주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던지는 구간들이 70K랑 71K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오버행 물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와졌다는 부분들은 일단 물량을 전부 소화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위쪽에 대한 매물벽이 굉장히 지금 두껍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감기까지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의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최근 조정도 확실하게 좀 나와줬고 최근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시세가 또 위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또 한 번의 좀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게 되면은 비트코인 쪽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이 들어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반감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그 대장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레벨업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재 투심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사이클이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1선, 5일선 이격이 맞물리면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지켜준다 하게 되면 한 차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비트코인도 오늘 가격 보면 우리 시장에서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다시 1억을 돌파했습니다.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기술 투자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 알려주셨죠. 10가지 다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 탑픽 종목 하나 고르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김신 팀장님 어떤 거예요? 네, 코리아 FT를 가지고 왔는데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W자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00원 라인 때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뛰어넘은 7,000원 라인 때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라인 때를 제시를 할 텐데 네. 이 라인 때가 좀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지선이 나와주고 있었다 보니까 이 라인 때를 가장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네.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마지막에 종목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린 탑픽으로 좀 말씀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장가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는 앞전에 지금 21선을 이탈 안 해야 된다고 좀 말씀해드렸기 네네. 때문에 손절가는 8,600원, 목표가는 9,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오늘 시청자분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